기존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넘어오면서 그림의 분위기와 색채가 매우 달라졌음을 확인했는데요. 정복전쟁 시기의 왕의 모습에서는 검정색 계통의 갑옷과 의상에 강인함과 위엄을 중시했다고 보면, 1700년부터 프랑스에서 들어온 부르봉 왕가의 왕들에게서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와 지나칠 정도의 장식 등이 돋보였습니다. 머리 모양과 넓고 겹겹이 두른 옷매무새는 전투용이 아닌 파티용의 옷으로 보일 정도였는데요. 물론 나폴레옹 이후에 들어온 페르난도 7세에게서는 그 이전과는 다른 면모도 볼수 있었죠. 여러 왕들이 초상화를 한 번에 비교함으로써 그 초상화들이 시대와 그림 기법 등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1492년 아메리카 발견 이후 1500년대에 시작돼서 1700년까지 계속된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은 펠리페 4세, 카를로스 2세, 그리고 대표 화가로서 벨라스케스가 있다고 말했고요. 부르봉 왕가가 통치한 스페인 제국의 대위기 시기에는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이 경계에 있는 스페인의 또 다른 대표화가 고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